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공운송의 중거법과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항공운송의 주요한 현황과 항공화물 컨테이너, 그리고 여러 가지 항공운송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항공운송과 관련된 국제적인 중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운송협약은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그 어떤 발효된 협약의 숫자가 좀 많은 편인데요. 이런 협약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몬트리올 컨벤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샤바 협약을 기초로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개정과 의정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항공운송 계약의 준거법이라고 할수 있는 바르샤바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통일된 규칙의 제정에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화물의 손해배상과 범위와 한도를 설정하여서 운송인과 하주의 이익을 조정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1929년 내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협약 자체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라고 할수 있는 전간기에 이제 제정이 되었고 발효가 되었는데요. 이 당시는 아직까지 항공운송이 이제 보편화되고 이제 대량 운송화를 이룩하기 이전, 그러니까 프로펠러기를 이용한 여객 운송과 소량화물 운송, 우편물 배달 정도에 국한되어 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주요 국가들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 시기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권이 없던 시기였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101개국 정도가 가맹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정해진 여러 가지 원칙들 중에 책임 한도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항공 운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상부 객실에는 여객을 탑승을 시키고 하부 객실에는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해상 운송에서는 그 해상 운송인들의 어떤 책임 범위나 책임 한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화물, 그러니까 수출입 화물에 대한 책임 한도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도 국제 항공 화물 운송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여객 운송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객의 사망 사고, 여객의 인명 사고 발생 시에 항공 운송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한도액에 대한 규정도 항공운송 계약의 준거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의 그 사고에 대해서는 이 당시 기준으로 US 달러 만 불,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건 이제 포엔 카랑 프랑을 뜻하는데요. 12만 5천 포엔 카랑 프랑 US 달러로 만불 정도를 규정을 하고 있고 화물에 대한 부분은 킬로그램당 US 달러로 20달러 정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의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실추정주의, 고의가실추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한도가 있는 항공운송인의 유한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에 대한 그 멸실손상에 대한 어떤 클레임 제기 기한은 위탁수하물의 경우에 멸실손상의 경우에는 3일 내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화물의 경우에는 7일 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인도 지연의 항공운송 지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의 경우에는 처분 가능 일후 14일 내에 일반 화물도 동일하게 14일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르샤바 협약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그 프로펠러기에서 제트기로 이제 항공운송의 메커니즘, 항공운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항공운송의 안전도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헤이그 의정서를 통해서 바르샤바 협약의 책임 한도액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이러한 의도로 헤이그 의정서는 1955년에 서명이 되고 1963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7년 10월에 이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을 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 한도액을 보면 바르샤바 협약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인명 피해에 있어서의 그 규정 자체 한도액 자체가 두 배 정도 증액이 되었다라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몬트리올 어그리먼트가 있습니다. 몬트리올 어그리먼트는 미국을 경유하는 그 항공사에 대해서 여객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소송 비용 포함해서 US 달러로 7만 5천 불 정도로 증액하는 인상하는 그리고 여객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항공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였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그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바르샤바 조약이나 헤이그 의정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의과실 추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몬트리올 어그리먼트, 몬트리올 협정부터는 절대 책임주의, 뭐 사실상 절대 책임주의죠. 뭐 물론 무과실 책임주의와 절대 책임주의의 개념적인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객 운송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을 했다라는 의의가 이 몬트리올 협정에 있습니다. 또한 가달라하라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가달라하라 협약은 1961년에 채택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헤이그 의정서의 보충 조약으로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 중에 누구에게 이 협약, 이 헤이그 의정서나 가달라하라 협약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달라하라 협약을 통해서 계약 운송인에게 부여되는 운송인의 권리 의무를 실제 운송인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가달라하라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테말라 의정서도 있습니다. 가테말라 의정서는 1971년에 채택이 되었고요. 여객 및 수화물에 대한 어떤 항공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앞에 있었던 몬트리올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미국을 경유하고 미국을 들리는 그런 항공기에 적용되었던 한계가 있었죠. 그 부분은. 그러나 이제 가테말라 의정서를 통해서 전체 항공 운송에 대해서 운송인의 어떤 여객 운송에 여객의 인명 사고에 대한 운송인의 어떤 절대 책임과 책임 한도의 어떤 절대성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 항공 운송의 어떤 준거법이 이제 크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항공 운송은 아무래도 그 사고의 빈도에 비해서 한 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그 비행기를 탑승하고 있던 인명의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객의 사상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어떤 절대 책임을 부여해서 운송인에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의도하고자 이러한 여객의 사망 사고에 대한 어떤 무과실 책임주의를 견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가 있습니다.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뭐 별다르게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르샤바 조약이라든지 헤이그 의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어떤 특정한 나라의 명목 화폐를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해상 운송에서 그 IMF의 SDR을 도입을 한 것처럼 SDR 도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상황을 반영을 하고자 이 네 번의 추가 의정서를 통해서 제1 추가 의정서, 제2 추가 의정서 이런 식으로 해서 1 추가 의정서는 바르샤바 협약상의 SDR 바르샤바 협약을 SDR로 변경을 했고요. 2 의정서는 헤이그 의정서상의 책임 한도액을 SDR로 변경을 했고요. 3 의정서는 가테말라 의정서상의 책임 한도액을 SDR로 환산을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제대로 이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뭐 사실 좀 이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요 선진국들이 이 협약을 아직 발효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바르샤바 협약 내지는 헤이그 의정서 내지는 과테말라 의정서 상의 책임 한도액을 운송인의 책임 한도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을 몬트리올 출가 의정서까지 살펴보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1인당 뭐 12만 5천 포엔카랑 프랑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 있다가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를 통해서 이제 과테말라 의정서 기준으로 사람의 인명 사상 사고에 있어서는 1인당 10만 SDR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물에 있어서는 수화물인 경우에는 1인당 1000 SDR 그리고 그냥 국제 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7 SDR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국제항공법 회의에서 기존의 바르샤바 조약이나 추가 의정서들을 어떻게 보면 좀 난립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항공운송 규칙이나 항공운송 중거법을 통합을 하고자 1999년에 몬트리올에서 새롭게 채택이 되었고요. 2003년에 발효가 된 것이 몬트리올 컨벤션 몬트리올 협약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몬트리올 어그리먼트나 몬트리올 프로토콜하고는 조금 다른 몬트리올 컨벤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컨벤션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었던 바르샤바 조약의 기본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항공 운송인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나 전자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의 그런 변 변화를 수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몬트리올 협약이 되겠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개요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1999년에 이 서명이 되었고 2003년에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 일본, 중국,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가입을 해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항공운송에 대한 통일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책임 한도액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객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1인당 10만 SDR을 규정을 하고 있다가 2010년에 11만 3100 SDR로 증액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화물, 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7 SDR을 규정을 해 놨다가 2010년도에 19 SDR로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객에 대해서는 여객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항공 화물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구 기한은 기존에 이제 다른 항공 운송 협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늘어난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협약의 주요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협약의 어떤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 난립했던 여러 가지 국제 항공과 관련된 중거법을 통일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몬트리올 협약에 2007년도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몬트리올 협약을 통해서 항공 운송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이 몬트리올 협약의 내용을 우리나라 상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협약의 기본적인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항공기에 의해서 유상으로 운송되는 사람, 수화물, 화물의 국제 운송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편물 운송에는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운송인의 책임의 어떤 기간, 적용 범위나 책임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운송인은 항공 운송 중에 있는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항공 운송은 기본적으로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꼭 비행 중이 아니더라도 항공 운송 기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외부에서 행해진
육상 운송이라든지 해상 운송이라든지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물이 항공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항공 운송 계약을 이행을 함에 있어서 화물을 비행기에 적재하고 인도하고 한적을 하기 위해서 항공 운송 중에 발생된 하나의 사건의 결과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화물이 기본적으로 세관 창고에 있거나 공항 외부에 있지만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상황까지도 운송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운송인의 컨트롤화, 운송인의 관리화,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죠. 다만 공항 밖에서의 육상 운송, 해상 운송, 내수로 운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외를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조 사항에 따르면 이러한 공항 외부의 육상, 해상 운송이라 할지라도 항공 운송, 정해진, 약정된 항공 운송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이 된다고 이 규정 자체를 예외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예외를 또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책임 원칙입니다. 책임 원칙은 항공운송인은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그 손해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의 보관, 그러니까 항공운송 도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단일의 조건, 유일한 조건으로 해서 항공운송인이 이러한 멸실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화물의 연착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가 채택이 됩니다. 운송인의 과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한 과실책임주의가 아니고요. 추정과실책임원칙, 과실 고의과실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항공화물의 운송 도중에 연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이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고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과실책임주의이긴 합니다만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화물이 멸실 손상이 이루어질 때 다음의 사유, 1, 2, 3, 4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게 되면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운송인의 면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화물의 어떤 고유한 흠결이나 하자의 경우에도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운송인이나 운송인이 고용한 사가 아닌 화물에 대한 어떤 잘못된 포장의 경우에도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쟁이나 무력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운송인, 항공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화물의 입국이나 출국이나 통과와 관련돼서 행한 어떤 국가, 공공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착의 경우에는 과실추정 원칙을 들어가기 때문에 운송인이 화물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에게 어떤 기책 사유가 있으면 운송인이 책임을 지고, 운송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었다,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다, 그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이 입증이 되면 운송인은 면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화물의 딜레이, 화물의 연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국한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17SDR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문이 그렇고요. 협약의 원 협약이 그렇고요. 그 협약의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물가의 한도 금액을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따라서 2010년도에 이 부분이 개정이 한번 이루어져서 킬로그램당 19SDR로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운송인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와 간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과 책임 한도에 따라서만 운송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해상 운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말라야 약관처럼 운송인이 고용한 고용인이라든지 운송인의 어떤 사용인이라든지 운송인의 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원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에 대해서 멸실 손상이 있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때는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고요. 연착의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재판 관할이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 몬트리올 컨벤션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송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제소기간은 2년의 기간을 규정을 하여서 함부르크 규칙과 동일한 기간을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 소지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하주를 향해서 계약 운송인이 자신의 그 계약한 운송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하인 및 수하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에어웨이빌과 같은 웨이빌이라고 붙은 서류들의 경우에는 선화증권과 다르게 권리증권이나 유가증권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송하인에게서 수하인으로,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물품의 권리가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웨이빌이 쓰이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하인이 물품을 정당하게 인수할 때까지는 송하인에게 화물에 대한 권리와 화물을 처분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시웨이빌에도 송하인이 이렇게 과도한 화물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웨이빌에 노 디스포저 클로즈를 삽입을 해야 된다는 뭐 설명을 제가 앞에서 드렸는데요. 항공운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송하인이 기본적으로 화물에 대해서 어떤 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송하인에 대한 어떤 처분할 권리를, 화물에 대한 처분할 권리를 송하인이 가지고 있다가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송하인의 처분권이 소멸되고 수하인이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라고 보고,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이 이 몬트리올 컨벤션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화물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화물과 관련된 보험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항공화물 배상 책임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항공화물 배상 책임 보험은 항공사가 운송 계약에 의거해서 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유한 책임을 보통 집니다. 그 항공사에 대한 책임이 해상 운송에 비해서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신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서 화물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항공화물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이제 보험 부보를 한다는 점이고, 화물 보험은 기본적으로 운송 화물에 대해서 하주가 직접 보험회사에 부보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상보험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상보험처럼 하주가 보험사랑 컨택을 해서 직접 보험 부보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화물보험이라고 하고요. 하주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항공운송은 여러 가지 그 운송의 그 리드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짧기 때문에
이 직접 그 하주가 보험회사를 컨택을 해서 보험을 들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고 내용도 많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영세한 하주의 경우에는 항공운송 대리점이나 항공화물과 관련된 이 운송 주선인에게 항공화물에 대한 부보 절차를 위탁을 해서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부보 절차를 간편하게 해서 이러한 보험을 들게 하는 그러한 하주 보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공운송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항공운송과 관련된 중급법까지 다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나머지 살펴보게 될 부분은 이제 국제육상운송이 있습니다. 국제육상운송은 크게 나눠봤을 때 트럭과 같은 차량,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제도로운송과 기차, 철도를 이용하는 국제철도운송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도로운송이 됐든 국제철도운송이 됐든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여러가지 정치, 지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하고의 국제적인 운송에 자동차나 기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뭐 나중에 차후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이제 도로나 철도로 이제 뭐 국제 운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뭐 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뭐 다만 이제 국제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제 도로 운송이나 철도 운송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수출 물품과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국내에 어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물류적인 측면에서는 도로와 철도망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나 일반적인 재래화물을 창고나 공장, 각 내륙 지역에 있는 창고나 공장에서 입항지 공항으로 운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도로 운송, 뭐 도로 운송과 국제 철도 운송을 좀 비교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도로 운송은 장점이 매우 그 자동차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송 능력에 있어서 융통성이 많고 단거리 운송이 적합하고 그리고 이게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내 창고 앞에서 상대방의 창고 앞까지 도어 투 도어 일관 서비스 문전 앞 서비스를 가능토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벌크 화물과 같이 중량 화물을 운송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송을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어떤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철도 운송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도로 운송에 비해서 한 번에 철도라는 건 이제 하차를 이렇게 계속 연결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대량 화물을 운송하는 육성 운송 수단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고요. 다만 단점으로서는 철도 운송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철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철길을 바로 뭐 어떤 거점이 있는 역까지는 설치할 수 있으나 어떤 공장이나 창고 바로 앞까지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가 어렵겠죠. 반드시 철도 운송을 하게 되면 공장이나 창고까지는 철도에서 내려서 화물을 트럭으로 옮겨서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도 운송의 경우에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육상운송 관련된 중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CMR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1956년에 제네바에서 서명된 이 CMR 조약의 경우에는 주로 유럽 국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뭐 트럭이나 트레일러에 의해서 국제적인 도로 운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의 그
국제적인 운송이 이루어지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체약국이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CMR 조약의 경우에는 도로 운송과 관련해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대해서 멸실 또는 손상 화물의 총 중량에 대해서 1kg당 8.33 SDR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분이었고, 철도에 대한 규정은 CIM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 철도 물품 운송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980년에 또 신 CIM 조약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철도 운송을 이용하는 유럽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협약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대해서 멸실 또는 손상 화물에 대해서 총 중량의 1kg당 17SDR을 운송인의 책임 한도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인하고 비슷한 금액을 띄고 있죠. 1kg당 17SDR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도로는 8.33kg당, 그리고 철도는 1kg당 17SDR, 도로는 CMR 조약, 철도는 CIM 조약이 적용되고 있다 라는 점만 알고 있어도, 뭐 실제로 이 협약들이 우리나라는 아예 국제 도로 운송, 국제 철도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기는 합니다. 예, 신용장 통일 규칙 제24조에는 이러한 국제 도로 운송, 국제 철도 운송에 대해서 뭐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의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UCP 600 제24조에는 이러한 철도와 도로의 서류에 대해서 신용장 거래에서의 서류 수리 요건을 규정하여서 이 도로 운송과 철도 운송을 사용해서 무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에 의한 컨테이너 운송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미 트레일러 방식이 있는데요. 한 대의 세미 트랙터와 한 대의 세미 트레일러를 연결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에 트레일러 차체의 밑면 앞부분에다가 킹핀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결합을 시켜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그러한 방식이 세미 트레일러 방식입니다. 사실상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는 트럭들이, 고속도로에서 운항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항 트럭들이 거의 다 이러한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요 앞부분이 트랙터입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이렇게 있고, 이 윗부분을 이제 트레일러로서 연결을 해서, 보통 이런 자동차들이 바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컨테이너를 올려서 요 앞부분은 트랙터, 요 뒷부분은 이제 트레일러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트레일러란 표현보다 약간 그 어르신들은 추레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추레라란 게 이 트레일러의 그 일본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육상에서 운반을 하는 그러한 육상 운송에서 이러한 세미 트레일러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 트레일러 방식이 있습니다. 풀 트레일러 방식은 기본적으로 트랙터와 하차가 붙어 있는 풀 트랙터와 바퀴가 달려있는 풀 트레일러를 연결한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차하고 트랙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하차고 화물이 들려있는 부분과 이 트랙터의 부분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 요거를 기본적으로 풀 트랙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 풀 트랙터에다가 뒤에다가 풀 트레일러를 하나 더 연결한 것이 풀 트레일러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여러가지 도로사정상 이렇게 뒤에 풀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냥 하차와 트랙터가 연결되어 있는, 단일에 고정되어 있는 트레일러가 풀 트레일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그 트럭이란 거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요 앞부분, 트랙터와 뒷부분에 트레일러가 하나의 형태를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폴 트레일러 방식이 있습니다. 폴 트레일러 방식은 길이가 긴 장척 화물의 운송을 위해서 화물의 앞뒤 끝부분에 트랙터와 폴 트레일러 하대가 이렇게 지탱하는, 지탱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좀 장척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겠죠. 물론 이러한 부분도, 이러한 차량도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중결합 방식이 있습니다. 더블 바텀 트레일러나 아니면 트리플 바텀 트레일러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트랙터에다가 두 대 이상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의 고속도로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다중결합 방식을 보기가, 사용하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에 의한 컨테이너 운송 방식입니다.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철도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여러가지 그 하차를 기관차에 연결해서 운송을 하는 레일카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박스카나 곤돌라 하차 등을 이런 이제 기관차에다가 쭉 연결을 해가지고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를 차량, 그 철도 차량의 위에다가 올려서, 철도 위에다가 올려서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철도에다가 적재를 시켜서 운송을 하는 방식인 피기백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기백 방식은 기본적인 개념이 트레일러나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도로 운송용이죠. 도로 운송하는 컨테이너를 철도의 무게 하차 위에다가 적재를 시켜서 운송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기백이란 말 자체가 화물을, 하차를 대지의 등에다가 적재시킨 것을 비유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 수 있는 부분이 2단적 열차가 되겠습니다. 2단적 열차는 철도 하차 위에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해서 운송량을 두 배로 배가시킨 그러한 운송 방식이 2단적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도로 겸용 시스템이란 것이 있는데요. 바이모달 시스템, 로드 레일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철도 차륜과 도로 주행용 타이어를 같이 겸비를 해서 철도에서는 화차로 그리고 도로에서는 트레일러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매우 효율적이긴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기백 방식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기백 방식은 하차를 대지 등에 올려놓는 것을 이제 비유해서 피기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트레일러나 컨테이너를 철도의 무게 하차 위에 적재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무게 하차, 플랫카 위에다가 올려놓는 방식을 무게 하차 위 트레일러, 트레일러 온 플랫카라고 해서 TOFC라고 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무게 하차 위에 올려놓는 것을 COFC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평평한 플랫카 위에 컨테이너를 그냥 올려놓는 방식이 있고 여기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평평한 플랫카 위에다가 이렇게 트레일러 바퀴가 달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올려놓는 방식이 있겠죠. 이게 이제 TOFC, 이게 이제 COFC가 되는데요. TOFC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이 바퀴입니다. 바퀴,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바퀴를 여기 그 무게 하차에다가 홈을 파서 바퀴가 이 안으로 무게 하차의 그 바퀴 홈으로 쏙 들어가게 해서 이 트레일러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이 캥거루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별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리고 트레일러로 운송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운송 방식을 선박 적재가 이제 하차를 물고기 등 위에 올린다, 배 위에 올린다라고 해서 피시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레일러를 운송, 트레일러나 컨테이너를 항공기 위에 올린다. 그럼 이제 항공기 적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새 등에 올려 태운다라고 해서 버디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나
이제 컨테이너나 트레일러가 철도 운송이랑 결합이 되느냐, 도로 해상 운송이랑 결합이 되느냐, 항공 운송이랑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용어가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항공 화물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기차, 철도 운송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하차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29번 슬라이드에 있는 기관차라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과 같은 디젤 기관을 사용, 디젤 엔진을 사용한 이제 철도 기관차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기관차들을 이제 더 이상 뭐 철도에서 볼 수는 없고 박물관을 가야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를 조기에 퇴출시키고 이제 ITX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여객 운송과 관련해서 여객 운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차 전기로 가는 전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차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차라는 것 자체가 상면 위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도록 고정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하차라는 뜻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하차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실핸드사의 맥린이 컨테이너를 도입을 할 때 그 컨테이너의 모양을 본떤 것이 이런 철도의 하차를 모양을 본떠서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규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나 이런 그 컨테이너 하차보다 가장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해상 화물 컨테이너가 어떤 복합 운송이나 국제적인 운송의 어떤 표준 운송 용구로서 무역 화물 운송의 규격의 단위화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ISO 규격의 표준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한 그냥 평평한 하차, 컨테이너를 바로 올려 놓을 수 있는 무게 하차, 플랫카를 이 화물 하차로서 가장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를 2단으로서 적재할 수 있는 하차는 2단적 하차, 더블 스태카로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2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그러한 하차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무게 하차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장적 화물이나 대중량 화물을 옮기기에도 적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무게 하차의 경우에는 옆면이 뚫려 있기 때문에 화물의 옆으로 이제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측면을 이렇게 빔으로 연결한 칸막이 무게 하차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하차에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도입이 이루어지기 이전 재래적인 선, 재래선의 화물을 싣던 그런 시절에는 개별적인 나무상자나 이런 걸 통해서 화물을 옮겼기 때문에 철도 운송도 그러한 나무상자를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상자 형태로 제작된 하차가 박스 하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박스 하차를 이용을 해서 화물을 운반하고 이용을 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뭐 이렇게 외관상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온도 조절 장치가 달려 있는 그러니까 그 냉동이나 냉장 설비가 달려 있는 하차가 냉동 하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곤돌라 하차가 있습니다. 곤돌라 하차는 천장이 개방되어 있어 이 곤돌라 배처럼 사용해서 화물 여러가지 뭐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하차가 이제 곤돌라 하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덮개형 계저식 하차가 있는데요. 이 덮개형 계저식 하차는 곤돌라 하차의 문제점을 이제 개선을 한 것입니다. 뭐 곤돌라 하차의 경우에 위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곤돌라 하차의 경우에는 양육장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형 계저식이란 거는 이 계저란 거는 밑부분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밑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어떻게 보면 뭐 그 뭐 이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 넣을 수 있는 부분 덮개형이라는 부분은 요 위에 천장 부분에 덮개
덮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양육 장치가 달려 있어서 이 위로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해가지고 화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올 때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뭐 어떤 곡물이나 일종의 어떤 컨테이너로 비유를 하면 분체 산화물을 양육을 해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그러한 하차가 덮개형 계절식 하차 커퍼드 하프카라고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장 개방 계절식 하차입니다. 곤돌라 하차와 앞에서 살펴봤던 덮개형 계절식 하차의 중간이죠. 위에는 뚫려 있고 아랫부분에는 양육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하모를 싣고 내리기가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하차가 천장 개방 계절식 하차 오픈탑 하포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탱크 하차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계절식 하차들이 분체 산화물, 그러니까 가루 형태의 벌크 하모를 운반하는데 용이했다라고 한다면, 액체 상태의 화물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탱크형으로 되어 있는 하차가 탱크 하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아변 강판이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원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반하기 위한 벌크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차, 이러한 용도에 적합한 하차들이 실제로 철도 운송에 사용되고 있는 하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로 운송과 철도 운송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이제 복합 운송을 봐야 됩니다.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도로 운송, 철도 운송이 이제 결합을 한 것이 이제 복합 운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복합 운송의 개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1929년에 바르샤바 조약, 항공운송 협약이죠. 이 바르샤바 조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고, 1956년에 컨테이너가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제 60년대에 시범 운행되고, 이제 70년대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발전되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은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운송의 시작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수단으로 운송되는 방식이 복합 운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복합 운송과 기존에 불렸던 어떤 연결 운송, 통 운송하고 다른 것이, 이 운송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개별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이게 뭐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연결 운송, 뭐 통 운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복합 운송은 이 2종 이상의 운송 수단이 결합되어 있는데 한 개의 계약으로 체급이 되어서, 이 한 개의 계약에 따라서 복합 운송인이 단일의 책임을 지는 것이 복합 운송의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합 운송의 개념은 하나의 운송 계약에 의해서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 방식의 결합에 의한 운송이 국제 복합 운송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 복합 운송이 복합 운송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건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앞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하나의 운송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운송에 대한 전체의 책임이 복합 운송인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송하인은 복합 운송인을 상대로 단 한 번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책임 주체입니다. 운송의 어느 한 구간도 복합 운송인이 자신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운송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복합 운송인이 하주를 향해서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단일의 책임을 지는 것이 복합 운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주는 이 한 사람과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주는 당연히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그 운임은 그 하나의 계약서에 따른 하나의 운임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구간이 있고 여러 운송수단이 사용되더라도 그 구간별로 운임을 받거나 구간별로 별도의 운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하주는 복합운송인을 향해서 단일 운임을 납부하는 것이 이 복합운송의 또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운송이기 때문에 단순한 한 종류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운송수단이 결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 또 복합운송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복합운송을 어떤 증거하기 위한 복합운송 증권이 별도로 발행되는 것이 복합운송의 어떤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운송은 기본적으로 하주와 이 복합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이 계약에 따라서 복합운송인이 이 전체 운송구간, 이 지금 강의 자료상에서는 육상, 해상, 육상구간이 있는데 이 육상, 해상, 육상구간의 이런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복합운송인이 하나의 계약에 따라서 단일의 책임,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책임지죠. 책임. 그리고 운임도 단일. 그리고 복합운송서류.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다큐먼트가 발행이 되고요. 하지만 운송 방식만큼은 다양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육상, 해상, 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운송수단이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합운송인이 그러면 실제로 육상 운송을 직접 하느냐, 해상 운송을 직접 하느냐, 아니면 또 육상 운송을 또 직접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복합 운송인은 단순하게 하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을 실질적으로 각 실제 운송 수단을 수배해서 이를 운송 서비스를 하주가 누릴 수 있게끔 운송을 주선하는 자가 이 복합 운송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제 구간에서 육상 운송을 이행을 하고 해상 운송을 이행하는 이런 실제 운송인이 별도로 있게 되게 되는데요. 복합 운송인은 이러한 실제 운송인과 실제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 운송수단을 수배를 해서 하주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복합운송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른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나 다르게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하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어떤 복합운송인과 이 복합운송인으로부터 계약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송을 이행하는 어떤 실제 운송인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합운송인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과 복합운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거는 이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어놓은 건데 컨테이너가 도입이 됐고 컨테이너의 장점으로서 안전하고 신속한 화물의 하역 그리고 이게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서 육상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트레일러를 통해서 육상에서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 하역 전용 하역 장비를 통해서 컨테이너 전용선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철도 차량에도 적재되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COFC라든지 TOFC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도로, 철도, 해상에서 범용성 있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운송과 운송의 발달로 인해서 복합 운송이 가능해지게 된 측면이 있지만 컨테이너 운송 그 자체가 복합 운송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은 해상 운송 단독으로도 사용되는 게 컨테이너 운송이죠. 하지만 이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컨테이너에 옮겨진과 동시에 해상 구간에서 옮겨진과 동시에 이거를 육상으로 옮겨서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서 옮겨지는 그 전체 운송 과정을 복합 운송인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전체를
책임을 지고 전체에 대해서 단일의 계약으로 단일의 운임을 사용하는 것이 복합운송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사용이 되고 컨테이너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합운송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 복합운송이 컨테이너 운송이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복합 운송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운송인이 있고 하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운송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복합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형이 있을 수 있고요. 액추얼 캐리어형이 있을 수 있고요. 계약 운송인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송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선박이나 트럭이나 항공기와 같은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운송인이 실제 운송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계약운송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선박이나 트럭이나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의 주체자로서 하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송주선인이 되고요. 실제 운송인형은 실제로 선박이나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선박회사라든지 철도회사라든지 트럭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이제 실제 운송인형이 되겠습니다. 계약운송인형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다른 말로는 무선박 운송인형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NVOCC라고 지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합운송인 중에서 계약운송인형, 운송주선인을 지칭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이라고 하면 프라이 포워더라고 하기도 하고 포워딩 에이전트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내셔널 프라이 포워더 혹은 에어 프라이 포워더 혹은 NVOCC 우리말로도 번역을 해보면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합운송주선인, 복합운송인 운송대리점 여러가지 형태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항공운송을 공부할 때 배웠던 항공운송대리점 주선인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육상운송 육상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항공운송대리점이나 항공운송주선인도 이 프라이포워더에 소속된다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송주선인들 소위 말하는 포워더 물류업체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화물의 인수도죠. 화물을 하주로부터 직접 받아 넘겨주고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여러 가지 국제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 등을 이행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주가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걸리는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 선화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웨이 빌이라든지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각종 수출 신고 필증이라든지 그런 통관 서류들을 하주를 대신해서 작성을 하거나 하주가 이제 작성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자문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하주의 고객의 화물에 대해서 수출입 통관에 대한 부분을 대신 수행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운송 주선인들이 실제 운송 수단 트럭이나 선박이나 비행기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런 고객으로부터 인수한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보세 창고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그 창고에서부터 공항이나 항구까지 그 입항지까지 화물을 옮기기 위한 일종의 트럭 도로 운송 수단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운송 주선인 프라이 포워더 업체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그런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정말 영세한 곳은 사무실에 전화기 한 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운송주선인 말 그대로 이제 계약만 체결해 주는 거죠. 남을 위해서 계약만 대신 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자신이 보세 창고나 보세 운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운송주선인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요. 그런 보관 업무, 화물에 대한 보관 업무나 혼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주를 대신해서 하주보험, 그러니까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회사랑 직접 컨택을 해서 보험
후보를 이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운송주선인 프라이포더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복합운송인의 책임 원칙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실 책임 원칙이 있고 무가실 책임 원칙이 있고 엄격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실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을 가실 책임 원칙이라고 하고요. 무가실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인이나 사용인의 가실 유무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입니다. 운송인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운송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다만 무과실 책임 원칙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면책 사유가 인정이 되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든지 아니면 화물 고유의 하자라든지 화물의 어떤 통상적인 소모와 통상적인 누손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이 면책되는 것이 이제 무과실 책임 원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격 책임 혹은 절대 책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송인의 어떤 잘못 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운송인의 면책을 따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복합운송인의 어떻게 보면 책임 원칙에 나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나 도로철도운송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경우에는 가실 책임 원칙이 적용이 되었죠. 가실 책임 원칙이 적용이 되었고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이러한 가실 책임에 대해서 운송인의 잘못으로 추정하는 추정 가실 책임 원칙 혹은 다른 말로 고의 가실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 가실 책임 원칙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가실 책임 원칙에 속하기 때문에 운송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한 게 없으면 책임 안 진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항공 운송 협약의 경우에도 가달라르 협약 가테말라 협약 이후에 이제 몬트리올 컨벤션이 나오면서 무가실 책임 원칙이 적용이 되었고 운송인의 어떤 보관하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었다는 단일의 이유만으로도 운송인이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과실 책임이었죠. 근데 항공 운송인에게 그렇게 책임을 묻기 전에 아무리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포장의 불비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송인의 면책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게 이제 무과실 책임 원칙인 것이고 엄격 책임이라고 적용될 수 있는 절대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항공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사망사고 즉 그 사람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엄격 책임, 절대 책임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 운송인의 책임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뭐 도로 운송 이런 부분은 이제 가실 책임주의 중에서도 추정을 하고 있는 가실 추정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운송 구간에 따라서 어떤 운송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송인의 운송 책임이 서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복합 운송이란 건 결국 도로 운송이 됐든 해상 운송이 됐든 항공 운송이 됐든 이러한 운송 수단들을 이제 결합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시켰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도로 운송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항공 운송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해상 운송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서 복합 운송인의 책임 원칙은 당연히 달라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계
단순히 해상 운송이고 단순히 항공 운송이고 도로 단순히 도로 운송이라면 그 구간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운송 구간에서 적용되는 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복합 운송은 복합 운송이니 이종의 운송 수단에 대해서 단일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결합을 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라이어빌리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복합 운송은 운송수단이 결합이기 때문에 이 결합과 관련해서 운송인의 책임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이 단일 책임 체계, 유니폼 라이어빌리티 시스템, 뭐 다른 말로 통합 책임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일 책임 체계는 기본적으로 복합 운송인이 물품의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나 어떤 운송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불문하고 하주에 대해서 전체 운송 구간에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단일 책임 체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종 책임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라이어빌리티 시스템 혹은 다른 말로 분할 책임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분할 책임 체계이자 이종 책임 체계는 기본적으로 복합 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거는 복합 운송의 개념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질 수는 없어요. 근데 복합 운송인이 하주에 대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나 그 책임을 지는 방식, 책임의 내용은 손해가 발생한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육상 구간에는 육상 구간의 규정을 따르고 해상 구간에선 해상 구간의 규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이 되면 그 구간에서 적용되는 국내법이나 국제 규칙에 따라서 복합 운송인이 하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운송의 경우에는 CMR 규칙, 철도 운송의 경우에는 CIM 규칙,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뭐 바르샤바 협약이나 뭐 헤이그 의정서나 몬트리올 컨벤션 같은 규칙들이 적용이 돼 버리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그 운송 구간에서 사고가 났으면 그 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국제규칙 혹은 강제적인 국내법에 따라서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을 하라라는 것이 네트워크 책임 체계였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책임 체계를 썼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복합 운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문전간 운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사용이 필수 불가결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라는 게 기본적으로 화물의 안전한 창고이지만 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화물이 적입이 되어져서 봉인이 되게 됩니다. 운송인이 그 중간에 화물을 열어본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운송이 이루어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수화인이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화물이 멸실 손상이 이루어졌다 말이죠. 그러면 이 과연 목적지 도착해서 확인한 화물의 컨테이너 화물의 멸실 손상이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육상 구간에서 발생을 했는지 철도 구간에서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해상 구간에서 발생을 했는지 손해 발생 구간을 명확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뒤에서 학습하게 될 여러 가지 복합 운송 관련된 규칙의 준거법이 제정되는 기준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단일 책임 체계와 이종 책임 체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 책임 체계와 이종 책임 체계를 절충시킨 것이 변형 단일 책임 체계 모디파이 유니폼 라이어빌리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수정 단일 책임 체계, 변형 단일 책임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계 자체는 단일로서 단일 일률적인 책임 원칙을 적용을 하고 그 책임의 정도나 책임의 한도는 손해 구간에 따라서 조금 절충을 해서 변형을 시켜서 실제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나 책임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변형 단일 책임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운송인의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계의 뭐 장단점 내지는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단일 책임 체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요. 일단 간편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예, 그리고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문제점도 뚜렷합니다. 기존에 적용하고 있었던 해상 운송 규칙이라든지 뭐 도로 운송 규칙이라든지 철도 운송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하다못해 책임 한도나
책임에 적용하는 원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충이 일어납니다. 상충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해상운송 구간이라고 쳤을 때 해상운송은 기본적으로 헤이그 규칙을 적용을 받아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킬로그램당 2SDR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따른 면책 카탈로그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상운송인에 대한 면책이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복합운송 뭐 다른 구간의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주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17SDR로 막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해상 운송과 다른 운송 수단과의 어떤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 여러 그 실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복합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키는 복합 운송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 책임 체계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 실제 운송인이 어떻게 보면 부담하는 책임 한도만큼만 복합운송인이 지면 되죠. 왜냐하면 실제 운송인, 해상 구간의 운송인은 ESDR, 도로나 철도로, 도로는 8.33, 철도는 17, 항공은 뭐 17이나 19 이런 식으로 각 구간에서 적용되는 책임 한도를 그대로 복합운송인이 수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운송인과 복합운송인 사이에 어떤 책임 규칙이나 책임 한도나 책임의 원칙이나 면책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합니다. 그 구간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을 시켜서 운송을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의 특징상 사고가 발생해서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 화물의 멸실 손상이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거나 판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종 책임 체계에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운송인의 과실 책임이라든지 무과실 책임이 있는데 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과실 책임은 기본적으로 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적절한 주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운송인이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운송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운송인이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하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화물이 멸실이나 손상이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을 하주가 입증하면 운송인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지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주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운송인은 나는 내 할 일을 적절하게 했다. 주의 깊게 화물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운송인이 면책되게 되는 것이 과실 책임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실 책임주의의 경우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과실 추정주의는 이 과실 책임주의의 어떻게 보면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과실 추정주의를 그냥 과실 추정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추정 과실 책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송인이 기본적으로 운송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송인에게 너에게 과실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운송인에게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송인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운송인의 과실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피해자인 하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면책을 주장하는 운송인에게 운송인이 자신이 적절하게 주의 의무를 이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과실추정주의, 추정과실책임주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이 자신을 적절하게 변호해서 입증을 하면 운송인은 면책되고 자신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 자신이 적절하게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추정과실책임주의, 과실추정주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추정주의의 경우에는 함부르크 규칙이라든지 뒤에서 학습하게 될 웅구타드 ICC 통일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 철도 운송 조약에서 이런 과실추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과실책임주의가 있습니다. 무과실책임주의는 기본적으로 운송인이 과실 유무를 불문을 하고 배상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몬트리올 컨벤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었다는 유일한 조건, 단일의 조건만으로 운송인이 그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과실 책임주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과실 책임주의는 무조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포장의 불비라든지 화물 고유의 성질이라든지 화물의 어떤 통상적인 소모나 누손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을 규정해 두어서 운송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몬트리올 컨벤션 같은 항공 운송 그리고 CIM 규칙, 철도 화물 운송에 대한 CIM 규칙, 그리고 도로 화물 운송의 조약이라고 하는 CMR 규칙과 같은 규칙들이 이러한 무과실 책임주의, 운송인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책임진다. 다만 면책 조항은 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절대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절대 책임주의는 면책의 항변이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절대 책임주의가 채택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로 화물 운송 조약 CMR에서 차량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입니다. 차량 그러니까 도로 운송인이 차량을 제때 정확하게 정비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책임 여하를 불문하고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공 운송에 몬트리올 컨벤션에 의해서는 여객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사에게 절대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 원칙에 대해서는 가실 책임주의, 추정 가실 책임주의, 무가실 책임주의, 절대 책임주의, 절대 책임주의라는 말은 또 엄격 책임주의라는 말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책임주의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운송인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별도의 내용을 제가 추가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국제운송론 수업을 전체를 관통을 하면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항공운송은 그 협약의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액이 이루어져서 킬로그램당 17SDR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헤이그 규칙에서는 처음에는 뭐 100파운드였다가 이게 또 증액이 되고 SDR로 변경이 되었다가 지금은 뭐 함부르크 규칙의 경우에는 지금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진 않지만 킬로그램당 2.5SDR,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SDR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정 도로 운송 조약 CMR 조약에는 킬로그램당 8.33, 개정 철도 운송 조약인 신 CIM 조약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뭐 제가 킬로그램당 16.67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책에서는 이걸 반올림해서 킬로그램당 17SDR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항공운송, 도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복합운송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복합운송의 여러가지 복합운송 루트라든지 복합운송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운송과 관련된 복합운송 증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학습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합운송에 적용되는 복합운송의 중거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에 대한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